지하철 2호선, 9호선, GTX, Y 이 모든 것들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였는데 저와 협의를 한 적은 없는데 어디 가서 누구랑 협의를 하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차관하고 한번 유동수 군하고 한번 만나서 협의했던 기억이 있고요. 차관을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까지 장관이 진행하고. 모두 보고를 받게 돼 있는데요. 네. 유동수 의원이든 이재명 네. 후보든 이재명 후보가 여기 대해서 협의한 짧게 바가 얘기하고 전혀 없습니다. 다음은 이재명 후보가 선거 공보에 제시한 공약입니다. 계양 테크노밸리 차공식 때 나오셨죠? 차관이었죠. 용역사에서 국토부에다가 작성해서 보고한 건 없습니다. 월간 진도보고서 저 들고 있습니다. 이게 왜 없습니까? 보고를 받았어요, 보고를.